근데 미래 생활은 좀 그 탄생 부분이 좀 남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모나리자 창업자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나리자가 1998년도 IMF 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부도난 모나리자를 다시 한번 좀 살려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모나리자는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06년도에 미래생활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바꾸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초의 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장지 이름이 대표적으로 뽀삐, 비바 이런 두 글자가 이루어진 시대, 잘 풀린 집이라는 다소 긴 이름이지만 사람들의 삶도 좀 잘 풀렸으면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잘 풀린 집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고, 디자인도 그 당시 대부분 꽃무늬였는데 저희는 잘 풀린 집을 형상화하는 화목한 가정 그런 캐릭터를 좀 쓰게 됐고,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라는 화장지에 들어가는 메시지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전달하면서 제품을 차별화시켰죠. 그 다음에 지금도 화장지에 보습 성분을 넣은 보습 티슈는 타 회사들이 저희 제품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품질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화장지의 질도 최고급화 시켰고, 그리고 또 프린트가 유행하던 시절에도 저희 회사만이 팔색 화장지도 공급하는 등 그런 저희들의 진정성 어린 차별화 전략이 통하게 돼서, 그래서 2010년도에는 매출액 1000억을 돌파하게 되었고 지난해에는 14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면서 이 업계에서는 시장 점유율 3위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큰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생활은 제가 기사로 본 것 같아요. 신문에서 기사를 쭉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다시 성공하게 된 그 과정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회사 같으면 굉장히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경희 대표께서 먼저 직원들 데리고 저희 회사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회사에 가봤을 때 생각보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깨끗하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 오셔서 애터미에 대한 어떤 경영 철학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저희랑 거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좀 그 자체만으로도 좀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지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만 가지고 내세우는 그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화장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쓴다면 어떤 걸 쓸까? 그렇다면 우리 회원들도 그런 걸 쓰게 해야 되겠다. 아마도 저희 회사 방문하기 이전에 여러 군데를 좀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화장지를 생산하는 한 세 군데, 네 군데 업체를 직접 방문을 했고요. 설비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연구원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그 제품을 저희 팀 내에서 직접 다 사용해보고 최종적으로 미래생활의 그 화장지가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품질의 화장지를 처음부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뛰어다닌다는 부분과 애터미의 경영 철학을 접하면서 여기랑은 규모를 떠나서 서로 간에 동방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매출에 대해서는 큰 기대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해도 생각보다 저희들 기대치 이상이었어요. 그때 2015년도 10월 달에 세 가지 품목을 납품을 계약을 했죠. 애터미 두루마리 화장지, 그리고 애터미 미용 티슈, 마지막으로 애터미 키친 타올, 이 세 가지 품목을 납품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3개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분기 납품을 했던 그 실적이 1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약 78억 정도 수준의 매출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 2017년도에 애터미 선물 세트, 애터미 키친 티슈를 추가적으로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100억,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액 100억을 넘어선 102억으로 2017년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18년도는 그거보다 약 한 7%, 8% 신장되는 약 110억에서 1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장.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급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화장지 시장은 북미 정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 내로 신장하는 것 비하면 애터미는 지금 약 30% 신장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회사 내에서의 애터미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크고 애터미에 대한 관심도 회사 전 직원,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조차도 저희 회사에 견학을 좀 많이 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부분이 선진화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이 하던 것들을 기계화시키고 전자화시키는 쪽에서 설비도 도입이 되었고 저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모는 작지만 새로 신제품과 신기술을 통해서 이 시장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의 기준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애터미가 생각하는 절대 품질,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품질 우선주의가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요. 지금은 사실 애터미로 인해서 그 품질 관리 기준이나 절차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 설비, 품질 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쪽에서 설비 도입도 많이 했습니다. 또 특히 애터미 작업할 때는 직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애터미 쪽에는 그 품질 관리 요원이 더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만큼은 절대적으로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애터미 제품은 저희 회사의 라인 중에서도 가장 최신의 라인과 가장 그 품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라인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시는 설비가 키친타올과 두루마리 화장지를 생산하는 라인입니다. 미래생활에서 최신 스펙을 자랑하고 있고요. 당연히 애터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호기에서는 애터미의 키친타올을 생산하고 있으며 4호기에서는 애터미의 두루마리 화장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신 스펙을 가진 4호기에서는 원단의 교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단의 교체가 가장 좀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 생산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단의 로스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정은 제품 규격에 맞게 원단을 다시 되말아주는 리와인딩 공정입니다. 현재 리와인딩 되고 있는 제품은 애터미 제품으로 스펙이 35m지만 오차 범위 내 부족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약 36m로 리와인딩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애터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재단기는 사열 재단기로 많은 생산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절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터미 제품을 불량 없이 포장하기 위해 도입된 비전 검출 장치입니다. 롤 뒤집힘, 수량 부족 등 총 5가지 불량 검출 유형을 100% 검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님들께서 만나게 될 모습으로 제품을 포장시켜주는 팩 포장 설비입니다. 제품이 아주 깔끔하게 포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팩으로 포장된 각각의 제품은 제품 적재를 위해 하나의 번들로 포장되어 이송되게 됩니다. 번들 및 박스 포장되어 물류 입고센터로 올라온 제품들은 각각의 정보에 맞게 자동 분할되어 빠른 속도로 로봇가 적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로봇을 통해 신속하게 적재된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자동 랩핑 후 그 팔레트의 정보를 바코드화하여 자동 발행하고 있습니다. 랩핑된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위치에 적재되게 되며 적재 위치에 부착된 RFID 칩을 통해 그 정보를 물류센터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터미에 공급되는 제품, 그 원료의 재질도 가장 좋은 펄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공급하는 애터미 화장지만큼은 국내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의 수준의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터미 두루마리 화장지가 일반 두루마리 화장지 차이점은 훨씬 더 고급스러운 원단인 유칼립투스 제품을 사용한 100% 천연포프 제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유칼립투스 원단의 장점은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용 티슈에 들어가는 원단입니다. 그 원단을 저희가 일반 두루마리 화장지로 가공을 해서 부드러움을 더 극대화시킨 제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지는 펄프 제품이기 때문에 지분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분 클레임을 회원분들께 접수한 후에 판매에 비해서 정말 극소수의 클레임이었지만 많은 분이 클레임을 한 건 아니고 몇 분들이 클레임을 하셨지만 그래도 먼지가 난다면 저부터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절대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품질팀과 함께 업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뵙고 그것을 사전에 논의하게 되었고 애터미 쪽에서 오는 소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나 클레임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클레임이 아닌데도 가져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품질 관리 기준이 깐깐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든 간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애터미 쪽에서는 그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협력하는 그 시스템이 다른 데하고는 틀리더라는 거죠. 몇 분의 그 소리를 저희 회사가 흘러넘기지 않는 것이 또 저희 회사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터미가 회원분들을 겸손히 섬긴다라는 경영 방침이 있어서 협력사 역시도 단순 협력사가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함께해야 될 파트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협력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직접 저희 품질팀이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해결이 될 때까지. 협력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마워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패키지가 바뀌기도 하고 설비가 보완이 되기도 하고 시스템이 공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들여서 설비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품질이 좋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결국 소비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애터미만의 끈질기고 집요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그런 노력들이 양사에 발전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이 절대 품질로 가는 쪽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합력 성선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두 회사가 동반 성장해오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애터미가 그 국내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고 조건이 맞는다면 그 해외 시장 쪽에서도 저희가 좋은 파트너가 돼서 그런 동반 성장의 모범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애터미 가족 여러분, 애터미 화장기를 애용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애터미 가족 여러분, 그 저희 잘 풀린 집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이름 마냥 애터미 가족 여러분들의 앞날에 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잘 풀리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